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 A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골프에 미칠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체 파워 락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. 우리 백스윙을 하는 데는 돌리는 게 중요하지 하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, 그냥 좌우가 많이 돌면 되지, 그렇게 해서 이제 상체 턴이 충분히 되시잖아요. 그럼 이제는 하체에 파워 락을 걸어서 적절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 이병욱 풀파워. 네, 이병욱 프로 하면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세요, 편하게 하세요, 되는 대로 치세요, 이런 느낌의 교습가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백스윙을 할 때 절대 하체 움직이지 마 해가지고 바들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요거밖에 못 돌릴 바에는 차라리 팍 돌려서 이만큼 돌려놓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왜? 하체를 붙잡는 것보다 일단은 상체를 더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돌리지만 여기에서 점점 나중에 유연성이 받쳐주면 이만큼 돌렸던 걸 요만큼만 돌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만큼만 오고, 나중에 더 유연성이 좋아지면 여기 버틴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버티고 오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줄여나가는 형태로 하면 훨씬 더 파워히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역으로 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제가 없었죠. 그래서 오늘은 가장 파워를 집중, 응축시킬 수 있는 파워 락, 힘을 잠궈버리는 그 하체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위치는 골퍼마다 달라요. 선수랑 여러분들이 아마 파워 락이 다를지도 몰라요. 그 위치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하체를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. 하체를 잡은 상태에서 클럽을 뭐 들고 있어도 되고 안 들고 있어도 되고, 이 상태에서 힙을 돌리는데 마구잡이로 오른발이 빠지는 게 아니라 딱 틀어보세요. 딱 틀어보세요. 틀었을 때 여기에 우측 그 쓸개골이라고 그러나요? 이쪽에 무릎 바깥쪽에 굉장한 하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. 다시 천천히 돌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못 가겠는데, 이러한 느낌이 드는 위치까지 가보는 거죠. 다시 여기서 이게 락을 거셔야 돼요. 근데 여기에서 보통 쭉 무릎이 약간 타협을 하면서 펴지거든요. 그러면 어깨 턴은 많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상하에 대한 꼬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힘을 쓰는 데는 약간 팍 풀리는 그 코일링의 힘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. 다시 갑니다. 여기에서 턴을 했을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 바깥쪽에 약간 통증이 오면서 왜 오른 허벅지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. 다시 이 위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어느 만큼이든 상관없어요.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질 것이고, 이 정도에서, 어떤 분은 돌렸는데 여기서 걸릴 것이고,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딱 버티는 상태에서 딱 걸어보세요. 전 이 정도에서 걸립니다. 이때 발이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. 발까지 힘을 딱 주면서 딱 걸어보세요. 그러면 통증이 오는 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최적화된 파워 락 위치예요. 파워 락. 여러분의 하체의 꼬임을 묶어버릴 수 있는,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하체는 파워 락이라는 건 이 이상 내가 풀어지지 않겠다, 이만큼은 내가 버틸 수 있어, 지금부터 네가 위에 돌아가도 돼,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. 다시 딱 걸어봤어요. 다시 천천히 돌렸을 때 딱 걸리는 부분, 무릎이 들어와도 됩니다. 혹자는 무릎을 버티라고 하는데 버텨도 되는데 무릎을 버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. 그런데 무릎을 버티건 무릎을 들어오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다시 하체를 그대로 둔다면 이렇게 돼도 되는데 저는 뭐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. 다시 걸렸죠? 그럼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보세요. 백스윙을 다시. 자, 여기서부터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딱 걸었을 때 하체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들어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깨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에서 뭐 하체 버틴다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하체를 딱 돌려놔 보세요. 이 정도. 그리고 백스윙을 딱 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그냥 들었을 뿐이지 아직 꼬임에 대한 노력은 안 했거든요.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돌리면 엄청나게 이 코어 근육이 당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이게 여러분들이 파워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습법입니다. 하체가 어떻게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스윙을 하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뻐 보일지 몰라도 힘을 쓰는 데에는 효율적이진 않아요. 다시 딱 이거 뭐 들고 하셔도 되고, 들었어요. 이거 무릎 아픈데? 그랬을 때 딱 이 정도만 드는 거죠.
이때는 상체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. 가고 조금 돌리는 거죠. 이렇게 조금 돌리는 거예요. 다시 파워락 걸었죠? 가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어깨가 상당히 많이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파워락을 거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진정 꼬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, 그리고 나중에 다운스윙을 할 때에도 반대로 락을 걸어주는, 반대로 락을 걸어주는 형태가 있거든요. 그건 나중에 제가 다운스윙 락을 말씀을 드릴 텐데, 백스윙 파워락이에요. 오늘은 여기에서 팍 걸었을 때 와 진짜 여기 엄청나게 부담 온다 정도까지 잡아줘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느낌으로 제가 구분 동작으로 쳐볼게요. 여기에서 파워락 걸었죠. 건 상태에서 백스윙 갔어요. 가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했어요. 구분 동작으로 쳐도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상체로 뭘 했나 싶은 정도로 별로 힘을 쓰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. 나중에 이 파워락, 백스윙 락, 다운스윙 락 이렇게 해서 락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, 이거는 이제 그 몸에 힘 빼는 방법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락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개념을 정립시키려고 제가 레슨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, 이걸로도 레슨이 한 3, 4개 정도 또 소개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이 됐으면 여기에서 상체 쭉 들어가면서 샷을 들어갑니다. 하체 락, 상체,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. 하체 락, 그리고 상체. 왜? 백스윙 하다 보면 하체 락, 걸렸어요. 하지만 계속 상체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. 하체가 버텨주기 때문에 상체가 돌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하체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, 여기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힘이 됩니까? 전체적으로 처음에 같이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. 하체를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해요. 어떤 선수도 하체를 안 움직이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파워 락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체를 붙잡으라고 하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. 기준도 없고. 여기에서 딱 했을 때 락, 락 잡으면 거기서 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. 그때부터는 상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스윙도 하체 딱 걸리고 뭔가 탁탁탁탁 기어 물려가는 것처럼 탁탁탁 팔 올라가는 그 느낌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백스윙 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조만간에 다운스윙 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과연 나의 락은 어딘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